네, 도심에 동물들이 출몰해서 시민들을 놀래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서울의 한 아파트에 2m에 이르는 공작새 한 마리가 나타나서 주차장을 활보하는가 하면 또 100m 가까이 하늘을 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1시간 만에 붙잡힌 공작새는 주인 품으로 돌아는 갔는데 어쩌다가 도심에 공작새가 출몰한 건지 성민혁 기자입니다. 머리부터 꽁지까지 2m쯤 되는 공작새 한 마리가 아스팔트 위를 사뿐사뿐 걸어다닙니다. 야, 이제 주차장 들어가 어떡해. 엄마, 애기들 봐봐. 잠시 뒤 아파트 5층 위로 올라간 공작새.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망으로 잡아보려 하지만 순식간에 도망칩니다. 우아한 날개짓으로 80여 미터를 날더니 바로 옆동 3층 난간에 안착합니다. 공작새가 나는 걸 처음 알았죠. 공작새가 나는 거 올라가지고 아이들도 막 소리 지르고 다 쫓아가고 어른들도 아, 공작새가 저렇게 날아다니냐 막 이러면. 구조대원들이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조심스레 접근해 단숨에 포획망을 휘두릅니다. 어제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공작새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두 차례 시도 끝에 한 시간 만에 잡았습니다. 저희가 랜턴을 비추고 있어요. 아. 그렇게 해서 좀 시야를 분산을 시키고 뜰채가 오는 것을 좀 둔감하게 하려고 이제. 구조된 공작새는 이곳 소방서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오늘 아침 주인에게 넘겨졌습니다. 이 새는 지난 9일 경기도 부천의 한 개인 농장에서 망을 뚫고 탈출했습니다. 어제 광주 광산구에선 왕복 10차선 도로에 어미오리와 새끼오리 14마리가 길을 건너는 동안 도로가 임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. TV조선 성민혁입니다.